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번 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날은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이 일단은 휴전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1월에 있었던 이 연준 회의와 관련해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공식적으로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11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징주 네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어제도 긍정적인 소식이 올랐는데 오늘도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속에서 이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묶어서 보실 텐데요. 미국의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관세 정책에 수혜를 얻는다면 완성차는 오히려 최근에 나온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게 되면 수익화에 대한 물음표가 찍혀 있었었는데요. 이날은 느낌표로 좀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1%대의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뉴스 6가지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북한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아쉬웠지만 2기 때는 가능할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나머지 5개 소식은 개별적인 종목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큰 규모의 항공기 부품 공급 소식을 전했고요. HFR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해주게 되면서 오늘 개장 전에 얼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모닝 리포트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미르라는 위성 발사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루미르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커버리지가 개시된 제테마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되겠는데요. 국내가 아닌 해외 쪽에서의 강점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PHA가 되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산업 수요와 관련해 좀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이날은 다우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연준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전쟁 이슈는 중동부터 먼저 해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달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강해서 점진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이 나왔음을 다시 한번 공표했습니다. 시장은 앞서 금리 인하가 두 번 연속 이어졌지만 향후 추가 금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일부 연준 인사들은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의견들도 소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보다 소폭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중동 전쟁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에 13개월 만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상 연설을 통해서 10월 8일 레바논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헤즈볼라는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헤즈볼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들을 이스라엘이 전부 제거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 조직의 잔당이 다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바논 임시 총리 역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중재 협상을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1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도가 11월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고 지난 2년 동안 형성됐던 범위의 최상단에 도달했다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얘기하면서 10월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구직 가능성에 더 낙관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기대지수도 92.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침체 기준선인 80포인트를 크게 상회했고요. 9월 현재 여건지수도 4.8포인트 오른 140.9포인트로 개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오르겠지만 같은 조건 내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강세가 좀 더 우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해석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닷컴 3.1%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시연했고요. 20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아마존이 오르게 되면서 다른 종목도 전부 다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대형 유통주들은 오르고 그 외에 규모가 작은 유통주들은 하락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라이릴리입니다. 이제는 비만치료제 회사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하실 텐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면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비만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4.5% 일라이릴리 반응을 합니다. 78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같은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1.5%, 바이킹 테라퓨틱스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2.7% 상승을 했고요. 암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었는데 부진한 임상 결과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완성차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발언을 좀 하게 되면서 그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럴 모터스가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8.9% 오르게 되면서 5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또 스텔란티스 5.6%, 포드 2.6%,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도요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주에 이 키워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AI 수익화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되면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사인데요. 2.2% 오르면서 42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도 오라클 그리고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들도 1% 이상의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